우리나라와 베트남은 활발한 교류로 인해 우호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경남의 의료진이 베트남 오지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건물뿐이던 병원에 베트남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접수대 앞으로 사람들이 긴 줄을 만들고 초조하게 차례를 기다립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베트남 주민들이 만난 의료진은 다름 아닌 경남의 의사와 간호사들입니다. 2008년부터 해마다 동남아시아에서 의료 봉사를 해오고 있는 러브 위더스입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아이 건강이 걱정되던 엄마는 진료 뒤에야 비로소 마음을 놓습니다. 병원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의료진이 몸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도 우리나라 의료진의 방문을 환영하며 더 많은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Người Việt Nam cũng có hy vọng, mong muốn là sẽ được hợp tác với đoàn bác sĩ Hàn Quốc nhiều hơn nữa để trao đổi kinh nghiệm về lĩnh vực y học. 나흘 동안 봉사단이 진료한 사람은 1,400명. 침묵에서 출발했던 의료 봉사 활동은 이제 정례화되고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부식이라도 가서 조금의 도움을 계속 드리게 되면 아마 시간 지나면서 많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해외 의료 봉사가 과거 전쟁으로 얽힌 아픈 과거사를 보듬는 치유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